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더샵 송도마리남의 아파트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무려 3,100세대 초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일은 2020년 7월 입주를 시작해 이제 만 3년이 다 돼가는 신축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원대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분양 받으려고 했었죠. 게다가 최초 분양 이후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수백 세대가 청약 취소가 되고 재분양을 해서 6억 원이 넘는 가격에 재분양을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 12억 4,500만 원까지 올라 인천 아파트 송도 8091 신기원을 이끌었다. 10억 플럽을 이렇게 가뿐하게 넘다니 인천 송도 20억 원까지 가나 라는 각종 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서울 바로 옆 강남 근처도 아니고 서울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거리에 송도 아파트가 10억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잠깐이었죠. 2022년 2023년 연이은 부동산 불경기에 아파트 가격은 5억 원대까지 매매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2023년 1월 29일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5억 8,500만 원까지 하락했으니까 최고가 대비해서 절반, 아니 그 이상 하락했다고 볼 수 있죠. 최고 가격인 12억 4,500만 원, 최저 가격은 5억 8,500만 원, 6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구매하신 분은 지금 본인의 재산이 반토막 넘게 떨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시겠네요. 하지만 지금 가격도 분양가 대비 1억 원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사업대 분양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평수가 2022년 9월 22일 9억 2천만 원에 경매 등록에서 1차 유찰이 되더니 2022년 11월 1일 6억 4,400만 원까지 한 방에 3억 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다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1일 3차 경매가 무려 4억 5,08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시작되었고 35명이 치열하게 입찰 한 가운데 1등이 6억 2,464만 원에 낙찰했습니다. 이어 지금 현재 최저 가격이 5억 8,500만 원인데 6억 2,464만 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2등은 5억 9,999만 원을 쓰고 떨어졌네요. 하지만 1등 6억 원 넘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이 너무나도 비싸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결국 계약금 10%를 날리고 아파트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3차 금액인 4억 5,080만 원에 2023년 2월 23일 다시 한번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1등이 6억 원 넘는 가격에 낙찰은 받았지만 계약 취소된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았죠. 지금 최저 가격이 5억 8,500만 원인 것을 대부분 경매 들어가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에 6억 원 가까운 돈을 쓸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 경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아파트의 가격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주변 부동산 시장은 입지, 수급, 경제 여건,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은 수급이 과거는 중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현재 송도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등 해당 지역 기존 아파트의 시세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고급 주상복합지구라는 명성에 힘입어 송도의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겠죠? 아직은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인천 최고의 가격대를 자랑하니까요. 여기에 송도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갖춘 송도를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앞으로 많이 걸리겠죠. 지금 나올 부동산 분양 매물들과 입주 직전의 매물들이 모두 소화되고 갭투자자들의 매물들이 모두 소화된다면 앞으로 인천에서 가장 밀어줄 곳이 바로 송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경매에서 4억 5,080만 원에 다시 한번 3차 경매가 시작합니다. 최저 가격인 5억 8,500만 원 대비 무려 1억 3천만 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뛰어들 것입니다. 제 예상은 대부분 5억 원대 초반에서 많게는 중반 정도의 가격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본금이 많은 분이 70% 대출을 받고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의지가 있다면 거의 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적고 경매 낙찰을 위해서 지를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니만큼 현실적으로 본다면 5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낙찰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4억 대 낙찰이 된다면 정말 이 아파트는 분양 가격까지 쭉쭉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송도 809에 위치해서 입지적으로는 송도에서 가장 좋지 않죠. 지하철과의 거리도 멀고 송도 주요 학군 이용도 어렵고 좋은 점은 오션뷰에 공원 많고 길 널찍널찍하고 사람 별로 없어 한가한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인프라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 송도 809 빈 땅에 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 그때에는 인프라가 발전될 공간이 될 것 같네요. 다만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또 떨어질 수 있죠. 주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 전세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그러면 그 영상은 고스란히 매매 가격에 영향을 끼칠 테니까 말이죠. 12억 아파트가 4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아직 경매 낙찰이 안 되었으니 4억대 직전이라고 해두죠. 4억대 거래는 좀 힘들 것 같고 5억대 낙찰은 가능할 것 같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